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역시 앞서서 살짝 들으셨던 오리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리온의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좀 방어조 성격으로 또 음식료 업종을 좀 많이 살펴보시기도 하니까, 네. 최근에 오늘 또 때마침 좋은 시세를 보여주니까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집중적인 기업 분석을 좀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섹터에 대해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온을 보시게 되면은 국내 쪽에 대한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전통 매장, TT라고 하죠. 이제 전통 매장, 그 다음에 MT, 할인점 이제 매장, 그 다음에 온라인 이제 이런 채널, 세 가지 전 채널에 대한 출고가 좀 증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얘기하냐면, 그 12월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기간이었죠. 그쵸. 월드컵 기간에 일단 소비가 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휴게소라든지 이런 특수차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됐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고, 네. 가장 큰 것들은 최근에 이제 물가가 CPI가 좀 꺾인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치가 좀 반영이 네. 되고, 했지만 이 오리온에 대한 부분, 과거에 판가를 인상됐다. 판가는 인상되었지만 이런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스타벅스만 보시더라도 한 번 올렸던 가격들 그쵸. 잘 내려갑니까? 잘 안 내려가죠. 네. 네,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식품 쪽에 약간의 특수적인 이런 이제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OPM이라고 이제 영업 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16.8%, 네, 무려 16.8%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영업 이익률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에서도 이런 선방을 할 수 있구나. 네. 이런 부분들이 투자에 조금 또 개선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봤을 때 해외 쪽입니다. 네. 이제 오리온을 봤을 때는 국내 쪽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해외 쪽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23년에 대한 이런 해외 법인에 대한 부분도 카테고리별로 증설에 대해서 검토할 정도로 네. 체계적인 이런 성장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잘 짜져 있다. 오리온의 실적에 대한 성공적인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제가 분석했을 때는 그 나라에 맞게끔 현지화 전략이라는 네. 부분들이 상당히 우수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닥터유라고 하죠. 네. 네, 그런 부분들. 고성장 대용식으로 이제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예, 뭐 단백 기능식 카테고리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하고 차별화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 이 감자칩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된 걸 확인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MS에 대한 확대를 하면서 증설을 좀 검토 중이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제품의 출고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이런 이제 출고를 이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만들면서 스낵에 대한 라인 증설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네.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철수하지 않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오리온입니다. 네, 그 이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 같은 경우 장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과 다르게 장사는 또 이득을 좀 챙겨야 되는 이런 부분.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초코파이 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향을 좀 추가하게 되면서 비스킷에 대한 부분이나 젤리에 대한 라인도 증설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말도 있습니다. 러시아 네. 전쟁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차출을 많이 되죠. 차출되면서 군수물품이나 생필품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가운데 네. 이 방한용품을 이제 직접 구매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와 같이 딸려간다. 군대 가기 위해서는 초코파이도 네. 같이 가져가야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초코파이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이런 이제 인지도가 그쵸.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오리온에 대한 부분 네, 좀 긍정적으로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이면서 오늘 오리온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방어주 성격으로도 좋고 해외 쪽에서의 지금 판매나 매출도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오리온 말고도 전반적으로 그러면 오늘은 음식료 섹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음식료 섹터가 오늘 상당히 좋았고 네네. 제가 최근에 이 방송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엔터를 가지고 나왔었고 그쵸. 최선호주로 이제 하이브가 나왔고 지금 하이브가 거의 4% 6% 이렇게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엔터주 흐름이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미디어도 괜찮죠. 그쵸. 웹툰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 한류에 대한 K 한류에 대한 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좀 세기를 받을 수 있는 게 음식료입니다. 네. 음식료 섹터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네네. 오늘 웬걸로 음식료 쪽이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K-POP, K-드라마, K-웹툰 뜰수록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게 바로 식음료랑 이 화장품 쪽이다. 그리고 오늘 좀 식음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그 과거에 중국에서 이제 드라마 이제 별에서 온 그대를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때 이제 전지현 씨가 즐겨 먹던 치맥에 대한 부분 중국에서 네. 상당히 열풍이 되었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전지현 씨가 쓰는 화장품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드라마가 뭔가 흥행이 된다. 그러면은 같이 딸려올 수 있는 게 음식료나 이런 이제 K푸드, 그다음에 K화장품 이런 부분들도 좀 연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과 식음료는 어느 정도 맞물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메이저리그를 가면은 네.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식 핫도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된 뉴욕식 핫도그. 그런 것보다 메이저리그에 오히려 지금 스틱형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중에 예를 명땡 뭐 핫도그 있죠. 네네. 네, 그런 이제 스틱형 핫도그가 또 유행을 하고 있대요. 미국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비고라든지 이런 만두. 네, 그런 K푸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도 카타르 월드컵을 할 때 이 중동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부분도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 콘텐츠를 계속해서 이제 퍼뜨리면서 이제 입소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식품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도 우리나라만큼 음식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되어 있거나 아까 말씀 오리온 같은 경우에 초코파이가 초코맛 만인 게 아니라 바나나 맛이라든지 뭐 수박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있으면 우리만큼 체계적으로 구색이 다양하게 갖춰 있는 이런 나라도 드물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네,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음식료 관련 오리온을 종목으로. 봤으면은 삼양식품도 봐줘야 돼요. 삼양식품. 네. 불닭볶음면에 관련된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오늘 신고가를 형성했어요. 네. 보시게 되는 바와 같이 추세 돌파하고 나서 오늘 거래량이 돌파하면서 13만 원을 드디어 이제 돌파했다. 네, 그리고 이 안착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보실 수 있는 게 농심이죠. 농심이요. 농심도 보시면은 그 흐름이 지금 네, 최근 또 고점을 여기 돌파했습니다. 네, 요렇듯이 이런 식품 쪽이 12월 달에 여러분들 좀 그 지수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약간 어떤 섹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많이 못 얻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말씀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나오면서 말씀드렸지 미디어, 콘텐츠, 엔터 그다음에 이게 연결이 된다면 소비 쪽으로 연결된다면 화장품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농심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 다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네. 네, 주가가 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적게 나오지만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CJ를 말씀드리는데 CJ는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고 네네. 최선호주로 좀 CJ를 좀 꼽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 CJ 같은 경우에는 뭐 CJ CGV도 있지만 그다음에 뭐 식품에 대한 부분 CJ 제일제당을 통한 식품도 있지만 CJ 올리브영 네, 화장품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만약에 엔터 그다음에 식음료,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극장이라든지 엔터 쪽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제일 그냥 지주사 중으로 좀 메리트 있는 건 CJ라고 봅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차트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재무 차트를 이번에 좀 보여드릴 건데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사상 최대입니다. 이번에는 네네. 올해는 거의 2조 3천억이다. 근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을 때 30만 원이었는데 이때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에요. 지금은 거의 두 배입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그러네요. 주가는 지금 바닥이네요. 바닥이죠. 반토막.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를 봤을 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와도 두렵지 않은 종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메리트를 알려드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배당을 12월 달에 좀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배당 시즌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배당을 적극적으로 노린다기보다는 아, 이 종목을 노렸는데 배당까지 나쁘지 않아? 그러면 배당이 지금 어느 정도는 2,400원. 한 주당 2,400원이면 계산을 때려보면은 약 한 3.1% 정도 돼요. 네. 3%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주식에도 수익이 좀 나는데 배당까지 3% 메리트가 있어?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CJ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한류 콘텐츠, 최근에 K 콘텐츠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해외 쪽에서 소비가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는 음식료, 식품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해외에서도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잘 모아놓은 회사가 CJ다 라고 하시면서 CJ 지주사를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CJ 흐름 좀 볼까요? 네, CJ 일단은 흐름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차트 흐름 일단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추세가 일단은 어느 정도 일봉상의 추세가 돌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네네. 아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게 계속해서 물타기를 해도 이게 계속 빠지는 하락 추세인지 그 측면에서 보셨을 때 지금 이 CJ는 추세가 상승 추세에 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이제 초기 지점에 있다.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의 가격 전략을 좀 잡으실 때는 네. 지금 단기적인 부분을 좀 잡겠다. 내가 배당 뭐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좀 생각도 하고 가격까지도 좀 괜찮은 가격. 82,500원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조정이 나왔을 때 8만 원대까지도 좀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 손절가는 한 7만 8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나중에 일단은 넓게 봤을 때는 적어도 11만 원, 12만 원까지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내가 1차 목표가를 잡는다고 했을 때는 네. 약 9만 원 정도, 네, 한 10% 정도 선. 왜냐하면 배당까지 나오니까 배당까지 3% 계산하면 10% 넘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아서 9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지주사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음식료 업종과 뭐 올리브영을 또 생각을 하면 화장품 쪽에서도 뭐 모멘텀 받을 수 있고 컨텐츠 쪽에서도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지주회사이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겠고요. 그럼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네네. 저희가 오늘 어쨌든 음식료 업종을 좋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CJ 계열의 네. CJ 제일제당이나 네. 아니면 CJ 프레시웨이나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보는 건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은 다 괜찮다고 내용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올해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천억 규모 증설에 대한 부분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라인에 대한 증설이 되면은 이 생산에 대한 캐파가 증가되고 매출에 대한 부분도 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 CJ 프레시웨어 제일제당 지금 저점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세가 전환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할 부분이 있겠지만 CJ E&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고 지금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CJ 계열사를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네. 둘러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주사 CJ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흐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선일이가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문가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